우리 주변의 색다른 이웃을 만나보는 시간, 이웃집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며칠 밤만 더 자면 바로 10월이에요. 저는 1년 중에 10월이 제일 좋아요. 아, 10월 되니까 남자들은 옷 좀 예쁘게 가을 남자로 변신하면 돼요. 가을 타는군요. 역시 가을 하면 남자들의 계절 아닙니까? 가을스러운데요. 여름이 같아요. 제 옷은 아직 여름입니다만 네. 어쨌든 가을은 남자들이 트렌치코트 하나 딱 입고 모자도 하나 딱 쓰고 네. 이렇게 스카프 밤에 네. 가을 하니까 이 두 남자분들이 아주 그냥 기가 확 사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자,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되게 네. 오실 때마다 옷 고르는 게 고역이래요. 사실 가을에 멋도 내고 그래야 되는데 이분 좀 힘드시다 그러는데 키가 좀 크나 봐요. 어떤 분인지 모셔보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 앤서니입니다. 고니치와 와타시 앤서니 토모시마스. 모조 저머펠 앤서니. 네. 우리 가족 민정 디애나. 너무 이뻐요 디애나. 감사합니다. 되게 궁금한 게 운동선수세요 혹시? 아, 아니요. 뭐 하신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아, 7살부터 태권도 했어. 저도 태권도 했는데 몸이 이거 다른 것 같아요. 태권도 몸은 이거 태권도 몸 이거 네, 저기서 푸시업이랑 그거 때문에 13살부터 헬스장 시작했어. 그거 아니에요 전민한 역도. 역도. 디애나 조금 피곤해요. 그렇구나. 피곤해요. 네. 근데 약간 아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덩치를 키우는 그런 네. 남편에 대한 어떤 불만 같은 건 없을까요? 네. 처음 만났을 네. 때는 이 지경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적당한데 네. 근육 좀 빵빵해 있어서 결혼식 네. 때도 턱수를 딱 입었는데 네. 너무 멋있는 거 나왔어요. 그러니까 딱 적당하게 그 근육이 보이는 네. 선이었는데 갑자기 계속 헐크가 된다고. 그래도 몇 킬로예요? 이제 104 킬로. 그러니까. 104 킬로. 네. 근데 아무튼 정말 이렇게 헐크가 되고 싶은 아빠시잖아요. 뭔가 약간 민정 씨 입장에서는 아들 하나 더 키우는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 은성이 아빠의 파란만장한 육아얘기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새로 이사 온 이웃집 찰스예요. 요즘 아기 보는 재미에 푹 빠진 앤서니. 공주님이 정말 예쁘죠? Hello. I'm Mr. Samgyeopsal. Would you like to eat me? And this is the ham. 디애나는 좋겠네요. 아니 근데 이 와중에 운동하는 거예요? 애기 밥 먹어야 돼. 이제? 이거 밥 먹어야 하는데. 누가 딸 바보 아니랄까봐 이유식까지 직접 준비하는데요. 오늘의 주 재료는 바로 소고기 한우. 디애나 안 좋으면 I think I have to eat it. 사랑하는 아빠가 해준 거니까 디애나도 잘 먹을 거예요. Bye bye. A little bit regular pepper too. 에, 후추를요? 고춧가루? 그건 더한 대죠. 세상에 겨우 9개월 된 디애나 이유식에 온갖 양념을 다 넣는 앤서니. 이거 정말 아기한테 먹일 거 맞나요? 끝났어? 어. 고기를 이렇게 크게 넣어. Good, bad. 매워. 매워? 뭐야? 안 매워. 뭐 넣었어 여기? 이거 마늘. 응. 마늘 넣었어? 어, 퍼슬리. 마늘 매워. 이거. 후추? 어. 후추를 왜 넣어? 왜 안 해? 아 매워. 안 매워. 안 맵다고. 봐봐. 야, 봐봐. 아무도 후추 안 넣어. 어, 봐봐.
The internet says it's okay. It says at around 8 months, it's the time to start introducing spices to the baby. 콩이나 고기는 괜찮은데 이 양념은 아니죠. It wasn't yum yum. It was just a little garlic, a little pepper, a little bit. 아우, 디애나 어쩜 좋으니. 뭐야 이게? 쌀. 라이스? 200g? 결국 보다 못해 민정 씨가 나섰는데요. 쌀 먹어야 힘나. 가슴 근육 필요해. 고기만 조금. 자, 디애나의 선택은? 초록색, 흰색. 아마도 초록색. 아바도 맛이 없어. 오. 아이, 맛이 없네. 어, 애기야. 아우, 맛이 없어. 표정만 봐도 알겠네요. 디애나, 제발. 제발, 냠냠냠. 디애나, 암냠냠. 오예. 아니. 어고? 디애나, 라이스. 아유, 엄마 거 맛있어요. 슈퍼 베이비. 디애나,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렴. 7년 전 영어 강사로 한국에 왔던 앤서니는 민정 씨를 만나서 이곳에 뿌리를 내리게 됐습니다. 뭔가 분주한 앤서니, 근데 웬 물총이에요? See you later. Okay, 와이프나. 일 간다. 물총을 들고 출근한다고요? Hello. 어머나, 이 꼬마 친구들은 다 누구예요? Yeah, 수빈. 아니, 앤서니, 일한다더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Hey, 타오. 네? 타오 뭐야? 수건. 맞아, 수건. What is this? It's water. What is this? It's water gun. What do you do with a water gun? Water fighting. 어, 이거 거미줄 건데. 아, 그러니까 야외 수업 중이었군요. Oh, what is he? It's a spider. It's a spider. Yeah, good job. Okay. If you look in your book. 앤서니와 민정 씨는 영어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Good job. 난 시계가 있어. Good job. 재미있는 수업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인기라네요. Perfect. 한편 주방에선 앤서니의 장모님과 처제가 식사 준비를 돕고 있는데요. Hey, bye bye, 채원. Thank you. Bye bye, 가미. Thank you. 어, 이게 뭐야? 애기 이유식. 애기 이유식이네. 어머나, 이건 앤서니가 만든 이유식인데 괜찮을까요? 근데 좀 강한 것 같아. 이거 누가 만든 거야? 근데 여기 후추 넣었어. 아, 페퍼? 네. 아, 엄마 쪽. 만두콩 껍질 벗겨야 돼. 근데 구워야 돼. 너무 매콤지? 엄마. 앤서니 식은땀까지 흘리네요. 서현, 아, 아, 무친 게 먹었어? 완. 어머나, 세상에, 운동을 이렇게 해요? 나 운동하고 싶어서 필요해. 7, 8, 9, 10 바꿔. 한국 여자 왜 이렇게 마음 많이 해요? 아, 조카들에겐 놀이기구나 다름없네요. 덕분에 스트레스 해소 완료. 다음 날 오후가 되자 옷장으로 향한 앤서니. 오키도키. 어디 외출이라도 하려는 걸까요? 에, 옷이 좀 작아 보이네요. 이거. 아, 나가. 그거. Oh my god. 벗는 것도 고역이네요. Nope. Okay. 아이고. 대학교 사서. 이번엔 좀 수월한 것 같은데.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앤서니 우상이라네요. Pump it up. I need to get, need to strengthen my arms, you know. Need to get some power.
자나 깨나 근육 타령인 앤서니. 아내와 딸을 돌보느라 한참 동안 운동을 쉬었다는데요. 오늘은 모처럼 단골 헬스클럽을 찾았습니다. How's it going, man? 앤서니 친구인가 봐요. 만나기 무섭게 힘자랑. 사실 앤서니는 이곳의 유명 인사라는데요. Thank you. 고맙습니다. 아유, 딱 봐도 정말 무겁겠죠? 140kg, so 2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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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60, 20. Yeah! 아, 그러다 다치겠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이번엔 들긴 들었지만 다들 실패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내요. 여기 일반 사람. 여기 일반 사람. 아예 못 들잖아요. 저는. 자, 그렇다면 앤서니는 어떨까요? 나이스. 힘이 정말 장사입니다. 와. 오 마이 갓. 감사합니다. 그 전에 네. 운동할 때 맨날 뵀죠. 오면 있었죠. 자꾸 도대체 무슨 일 하고 있나. 고! 고! 아, 정말 헤라클레스가 따로 없죠. 160 했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친구들에게 트레이너 역할까지 자청하네요. Makes it easier to come up. Because your muscles stretch and they pull back up. Three, four, five. I'm not lifting for looks, I'm lifting for power. I don't know, since I was young, Arnold Schwarzenegger was one of my heroes growing up. 강한 남자가 되고 싶다는 앤서니. 그렇게 운동을 하고 또 어디에 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예, 방금 내가 사각의 링에서 앤서니를 맞이하는 두 남자. 근데 이분은 설마 프로 레슬링의 전설 슈퍼 드래곤 이왕표 선수입니다. 이제 왔으니까 내가 이제 한 가르쳐 줄게. 감사합니다. 저기 앤서니 괜찮아요? Wow, that's beautiful. Beautiful. Yeah. 아름다운 쪽이에요. 레슬링, 주짓수, 컴뱃, 스파링. 오케이, 오케이, 고. Welcome to the cage, brother. Welcome to the cage. You wanna beat the man, you gotta beat the man. 7살 때부터 10년간 태권도를 해왔다는 앤서니. 각종 격투기와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힘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격투기의 프로죠. 바로 베테랑 임준수 선수. 오늘따라 앤서니가 작아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요? 했어요. 이거 진짜 사람 아니에요. 이거 마운트 산이에요. 이거 지리산? 이거 설악산? 와. 할아버지 어딨어? 할아버지 아래 지하실. 앤서니가 왜? 할아버지 말 안 해.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할아버지 뭐예요? 예, 그냥 여기서 그냥 저 기다릴게. 가요.
Let's go. 그런데 두 분 왜 이렇게 어색해요? 둘째 사이한테도 반반씩 섞어줘요, 말을. 저희 집에 오신 거는 정말 한 10번 손꼽는 것 같고요. 3년 정도 통틀어서 한 10번 되시나 뭔가 못마땅한 게 있으시니까 당연히 안 올라오시는 거거든요. 아니, 손녀딸을 이렇게 예뻐하시는데 대체 왜 안 오시는 걸까요? 나 왜 많이 마흔해요? 나 왜 같이 많이 마흔해요? 영어가 모자래. 근데 나중에 디애나 영어 잘하면 어때? 디애나 커서 영어 잘하면은 나는 죽어요. 아이고, 그거 슬픈 거. 울고 싶어라. 그 모든 하는 면에 이것이 우리나라의 관습하고 잘 안 맞으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싫어했어요. 결혼시켜 놓고 난 다음에. 엔서방 어디 그래서 되겠나. 그런 마음 나 죽어. 아니, 이 서방은 벌떡 일어나서 장애물은 없었습니까? 그런데 뭐 한 거야? 예의 범죄라고 싶어. 아니, 나 죽을 수 있어. 아, 앤서니, 얼른 일어나야죠. 그냥 헬로 하고 나왔으면 또 괜찮은데 그 자세가 헬로 이러고 나오니까 야, 이게 누구 친구 갖고 노는 건가? 헬로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한국적인 저것만 자꾸 내 머릿속에는 있고. 아, 자세부터 다른 두 사람. Breathing. 비교가 안 될 수 없겠죠. 우리 둘째는 뭐든지 윗사람에게 모든 걸 최대한으로 존경심을 발휘를 해요. 얼굴 표정이 조금만 변했다고 해도 벌써 눈치로 다 잡아가지고 순간순간 분위기 조절이나 이런 거를 참 잘해요. 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끝났어. 나 왜 그냥 금요일 해야 돼. 에이, 앤서니, 한국 남편들도 제일 싫어하는 게 쓰레기 내놓는 거예요. I don't understand. In America, I can take the trash out anytime. But in Korea, or maybe in my apartment, I have to take it out Friday night. 아이고, 진짜 무슨 소리야. 귀찮아도 어쩌겠습니까? 할 건 해야겠죠. 아이고, 상자 떨어졌어요. 이렇게 금요일마다 앤서니는 쓰레기를 나릅니다. 하지만 이런 간단한 일도 그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1미터가 마치 9마일리 같습니다. 수민 마미, 하이. 오늘 나오, 같이 나오신 거예요? 혼자? 아, 혼자 오늘. 아니, 앤서니, 이제 너무 대충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비닐을 여기다 버리세요. 오케이. 네. 아, 그거 내 거. 어쩐지 너무 대충하더라니. 이거 넣어, 스티로폼. 스티로폼 플라스틱 아니야? 플라스틱 아니야. Really? 어, really. 이거? 이거는 은박지는 알루미늄이니까. There's an aluminum thing too? 알루미늄. 이거 얘는 여기? 얘는 저건데? 뭐? 철인데? 아이언.
아이언? 응. 똑같은 아니야? 맨주 큰일이에요만 할 수 있어. 어, 한국 남편들은 다 해야 돼. 어. 어, 한국 남 한국 남자가 되려면 다 해야 돼요. 네, 바이바이. 가세요. Have a nice day. 네. Good night. 다음 봐요. 하니. 배우자. 여보. 아, 청소기 소리 때문에 못 들었나 보네요. 예쁜 여보. 와이프. 배우자. Thank you. Bye bye. Honey. Go rest. 앤서니 이럴 땐 참 듬직하죠. 오케이 오케이. 하니 앉아. 기다. 더? 더? 앉아. 아이스크림 먹어. TV 봐. 뭘 하고 싶은 거 그냥 해. 앉아. Oh my gas range. 아 도대체 일할 틈을 안 주니. 민정 씨 정말 좋겠어요. 디애나, 디애나, 근데 왜 이렇게 누워 있나? 잠 먹었는데 일어나야지. 장모님 오셨어야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에이, 어서 오십시오. 베이컨에 달걀에 역시 간식도 단백질 위주입니다. 할머니 뭐해? 할머니 왜 커튼 바꿨어? 맨날 여기 와봐. 많이 바꿔. 왜 많이 바꿔? 나 이렇게 하고 싶어. 애는 바꿔. 왜? 장모님이 이렇게 수고할 때는 앤서니 그렇게 나오면 안 되지. 근데 내 집이야. 나 할머니 집 하면 그렇게 하면 행복해? 아니 행복 안 하는데 그래도 내가 오래 살았잖아. 오래 살았으니까 이렇게 도와주는 거야. 도와주는 거. 이거 내 집이야. 나는 우리 딸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고 대나를 위해서 해주는 건데. 알았어. 오 마이 갓. So, Grandma means well. She's trying to help, and because she's trying to help, I'm happy. But sometimes, wow, sometimes it's like, can you please just ask first? 둘째 사위면 벌써 옆에 와서 도와줄 텐데 장모님도 섭섭합니다. 사위 집인데 왜 당신이? 아니 이상하게 나는 이 집이 사위 집이라고 그래도 우리 애 집이니까 민정이가 민정이를 위해서 바꾸는데 그게 저렇게 사위가 지네 집이라고 뭐라 그러니 어떡하냐고 세상에. 나중에 디애나 결혼하면 너 디애나 집 다 바꿔? 그렇게 해? 아 내가? 어 디애나한테 나중에 물어보고 하면 되지. 민정 내가 도저히 화가 나서 못 살겠어 진짜. 너는 도대체 엄마 얘기는 하나도 안 듣고 신랑 얘기만 듣냐? 아니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아니 세상에 엄마가 고마운 말 다해서 저거를 해주면은 고마운 마음을 갖게 네가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지. 말이 통하냐? 뭐가 뭐 문화가 같냐? 아는데 도대체? 아는데 그래도 앤서니한테 물어봐야지. 오 마이 갓. 앤서니 편을 딱히 드는 것도 아니고 엄마 아버지 편을 딱히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운데서 정말 이도저도 아닌 그 왜 잘못된 거가 있는데 왜 안 고쳐주냐. 근데 제가 봤을 때 딱히 크게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을 안 하는 건데 그래서 많이 아무튼 섭섭해 하시고 계세요 두 분이. 제가 노력을 해야죠. 아, 장모님 마음을 풀어드려야 할 텐데 말이죠. 먹어보고 싶어. 이거 계란, 베이컨. 끝. 사위의 요리가 효과가 있을까요? 이거 인터넷에서 봤어.
미국 사이 만나서 이렇게 맛있게 행복하게 먹는 거 처음이네. 응? 나 할머니 행복하니까 나 행복해. 오케이. 장모님. 장몽? 아니야. 장몽. 두 분 정말 보기 좋네요. 이번엔 장모님이 솜씨 발휘에 나섰습니다. 사위 요리 맛있게 드셨다고 온갖 별미를 준비하셨네요. 앤서니 정말 좋겠어요. 오늘 앤서니를 위해서 이거를 만들었는데. 나 안 먹으면 안 돼? 네? 아이고. 아니, 웬 한숨일까요? I hate fish. I hate fish. Even my grandpa makes fish at home. Me and grandma would just kind of leave. 오늘은 모처럼 장인 어른도 오셨네요. 첫째 사위를 위해서 차린 진수 성찬. 꽃게도 먹기 좋게 발라주십니다. 앤서니, 오늘은 점수 좀 따야죠. 싫어. 아, 피시야. 아니야. 하나 하나. 국물. 억지로 권하지 마. 아, 어른들 보시는데 팍팍 좀 먹죠. 맛 없어? 맛 좋아요. 아니, 수업 맛 없어? 내 스타일 아니야. Fish 맛 있어. 생선은 안 좋아하지만 앤서니가 그래도 꽃게는 잘 먹거든요. 게 종류는 꽃게조차도 입에 안 대더라고요. 그 냄새도 싫다고. 급기야 자리에서 일어나는 앤서니. 세상에, 주방에 가서 요리를 하네요. 이게 대체 무슨 경우인가요? 이렇게 많이 차는데 그냥 한 숟가락 먹지. 뭘 또 고기를 해. 우리 좀 열심히 했는데.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형이를 봐서 이 분위기를 봐서라도 한두 숟가락 먹어야지. 앵걸릭. 어쩜 이렇게 눈치가 없는지. 기분 상한 장인 어른이 먼저 자리를 뜨고 가족 모임은 엉망이 됐습니다. So are you okay? 아, 앤서니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된 것 같죠? 우리 집사람도 화가 많이 났었어요. 속으로. 그러면서도 장모가 해준 거니까 한 번만이라도 먹어봤으면. 한 번만이지. 이게 두 번도 아니고. 가족들이 돌아간 집안 공기도 싸늘하게 얼어붙은 상황. 근데 어? 이거 요리 왜 했는지 알아? 엄마가? 몰라. 몰라? 어. 엄마랑 민영이가 그래도 앤서니 꽃게는 걔는 크랩 먹는다고. 아시다시피 I hate fish. 나 fish 싫어. 나 fish 안 먹고 싶어. 그녀 알아. 왜 만들었어? 왜 다른 거만 만들었어? 그래, 다 친하게 지내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싶고 어울리고 싶고. 아빠가 화났으니까. 아빠 앞에서 잘 보이면 기분 좋은데 왜 밥 좀 먹고 그러면 아빠 기분 좋아지잖아. 같이 먹고 그러면. 아내 눈물에 마음이 착잡한 앤서니. 뒤늦게 후회가 밀려옵니다. 다음 날 앤서니가 혼자 어디론가 향합니다. 아, 장인어른이 예뻐하시는 동서를 만났군요. 이참에 어른들 마음에 드는 비법을 배워볼 셈입니다. 장인어른
뭐 안 좋아요? 뭐 싫어? 싫어하시는 거. 어. 매운 음식, 소고기, 삼계탕. 단 음식. 단, 단. 참. 꼼지락들. 꼼지? 꼼지 뭐예요? 꼼지락. 지지. 지지 OM. 꼼지락. 4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어. 뭐 세수하고, 뭐, 면도하고, 씻고, 계속 뭐, 이렇게 늦게 가는 거. Be on time. Sweet. 앤서니, 이거 다 외울 수 있겠어요? 고맙습니다. See you soon. 오케이. 서울, 서현, 헬로 해주세요. 바이바이. 감자국. 들깨 감자탕. 오케이. 장인어른 아무도 좋아. 장인어른이 감자탕 좋아하십니다. 잘 드십니다. 오케이. 아, 그런 거였군요. 일단 재래시장부터 들러보는데요. 이렇게 붐비는데 앤서니가 무사히 재료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저기요. 이거 들깨예요? 참깨, 들깨. 들깨? 아, 들깨. 들깨 달라요? 들깨가루. 아. 들깨가루? 오케이. 이거 장인 오른 먹으면 나 좋아요? 진짜요? 문제는 응. 요리 솜씨가 문제야. 아, 요리사 솜씨. 솜씨는 몰라도 정성은 보통이 아닌 것 같죠? 일단 3,000원? 네, 네. 오! 여기요? 예? 어. 일단 재료 구입은 성공.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할머니들을 발견한 앤서니. 무작정 말을 거는데요. 장인 어른한테 감자탕 만들어주면 괜찮아요? 좋아요? 왜 하필 감자탕을 만들어주려고? 육개장을 만든지. 늘게 감자탕 안 좋아요? 육개장을 만들어 드려요. 아, 육개? 아, 육개장. 아, 육개장. 육개장 몰라요. 들깨, 이거 감자. 어, 이거 좋은 들깨 감자? 예. 네. 이거 괜찮겠다. 잘 만들어요. 오케이. 매운게. 매운 거? 예, 네, 고추장 넣고 매운게. 근데 그는 매운 거 싫어요. 삼계탕 싫어요. 소고기 싫어요. 인사 안 하면 싫어요. 인사 안 하니까는 할아버지 인사를 해야지 장모님한테. 어, 진짜. 나 보통 헬로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아, 그 어른한테 할로. 어,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 진짜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공손하게 인사해야지. 어, 그렇구나. 앤서니 할머니 말씀 잘 새겨들어야 해요. 알았죠? 왜 미국에서 살지 왜 여기 왔어요? 태권도 때문에. 나 7살부터 태권도 시작했으니까. 이게 살쪄도 태권도가 되나? 나 더. 몸이 든디. 어, 나 더 등등. 태권도가 안 되지 지금은. 아이고. 아이고. 아무래도 앤서니가 뭔가 보여주려나 본데요. 이만큼 올라가야 돼. 올라가지 우리도. 응? 야. 왜? 오케이 할머니. 무릎 수술했는데도 그렇게 올라가는데. 어, 진짜. 앤서니 좀 잘해봐요. 야, 그래야지. 야. 야. 진짜 하래. 집에 오자마자 분주한 앤서니. 아, 아까 그 메모군요. 장인어른 싫어하는 거 너무 많아. 왜 이렇게 많아? 후, well, 어리도다 삼계탕 싫어. 그거 괜찮아. 오케이. Let's 요리해. 아니, 요리한다더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뭐 마시고 싶어요? 커피? 차 아니야? 오케이. 바이바이, 미스터 포테이토. 드디어 요리 시작. 근데 앤서니, 정말 감자랑 들깨만 넣을 건 아니죠? Water. 아직 뭐 맛. 장인 어른한테 11만 원 주고 싶어.
왜? 아빠한테 돈 빌렸어? 외명 한 명? 장인 어른한테 영동, 명동 아니야. 영동 주고 싶어요. 오, 진짜? 희선 10만 원 줬으니까 나 11만 원 줘야 돼. 11만 원 줘야면 그는 나 더 좋아. 더 많이 드리고 싶어서 11만 원? 11만 원 맞췄는데. 오케이, 땡큐. 오, 진짜? 장인 어른, 장인. 할아버지 아니야, 장인. 장인. 앤서니가 끓인 감자탕을 장인 어른도 좋아하실까요? 장인 어른, 장모님, 안녕하십니까? 헬로. 아이고. 장인 어른, 아, 배고파요? 응? 배 안 고파. 아직 화났나 봐. 화 아직 안 풀렸나 봐. 일단 모양은 꽤 그럴듯한데 맛은 어떨까요? 맛 어때? 떡칠이도 안 됐어요. 먹지요, 이거 칠었고. 아, 조금 아, 드세요. 영돈. 아이고. 아이고. 고마워. 아, 네. 땡큐. 한국 사람 됐어. 고맙습니다. 한국은 저렇게 봉투 주는 거야, 봉투. 서툴지만 열심히 글씨도 썼네요. 오가 어떻게 아 나와 야 어 어른 께 예 어 깨 깨도 응 여러분 감사합니다는 맞는데 요 이렇게 쓰면 앤서니가 나한테 주는 거 아니야 쓰세요는 주는 거 예. 쓰세요는 주는 거 아 오케이 마음을 열고 아버님이 필요하실 때 좀 쓰세요 하고 내놓는 그 정성이 나는 굉장히 가득하다고 생각해요. 이제서 사람 됐나? 할 정도로 아마 생각이 들을 거예요. 아, 드디어 이 집에 평화가 찾아오나요? 민정, 마사지 시간. 우리 마사지 의자 필요 없어. 응, 아야, 고기 아파. 거기? 아니, 거기 아파. 거기 아파? 거기 아프다고. 야, 소고기, 돼지고기, 응? 닭고기 아유, 다 고기. 죽었어. 고기. 다 죽었으니까 고맙습니다 해야 돼. 아, 이런 남편이 또 어디 있을까요? Can you breathe? No. No? Mm-hmm. 오, 괜찮아. It's part of the process. 왜? 너무 무거워. 무거울 만하네요. 거의 여왕급 대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정말 휴지 한 장도 들을 수 없게끔 완전히 여왕급 대접으로 해요. 며칠 후 이번엔 앤서니가 장인 어른과 밖에서 단둘이 만났습니다. 와, 용돈 한 번 드리고 양복을 선물 받네요. 16, 17 반 완성이야. 사이즈, 빅 사이즈고 야, 롱 is short. You want diet? Diet? Maybe, but... Good. That's good. 오늘 장인어른 기분이 참 좋아 보이죠? Gentle. 그런데 앤서니, 이걸 어쩝니까? 옷 찢어지겠어요.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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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기분 좋은 하루가 저물고 장인어른과 처음으로 대화다운 대화도 나눠봅니다. 앞으로 한국 문화 많이 배워서 또 민정이하고 다정하게 살롱 다정하게 생활해요. 그러면 나도 앤서니 많이 많이 사랑해. 오, 감사합니다. 나 장인 어른도 사랑해요. 장인 어른도 좋아요. 재밌어요. 두 분 앞으로도 늘 오늘 같기를 바랄게요. 새로 이사 온 이웃집 찰스예요.
아이고, 화면 보니까 진짜 아빠가 딸이라면 컴폭 죽네요. 근데 저는 아빠가 이런 모습이라면 정말 100점 딱 주고 싶어요. 이게 뭐 사위로서는 아, 그건 좀.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뭐 점수주의가 좀 민망할 아, 정도인데 네. 미국 사위 앤서방에 대해서 성토해 주신 네. 네. 우리 장인 장모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아버님 이제 결혼하실 때 아버님 어머니께서 혹시 사위를 반대하시거나 이런 건 없으세요? 예, 처음에는 없고 처음에는 없었는데 첫 인상이 굉장히 저 착하고 네. 참 이렇게 보니까 참 선하고 성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케이가 된 거죠. 어, 네. 이게 사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러면 이제 상당한 그 문화 차이들을 겪게 되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장모님이라고 네. 한 번도 불러보지를 않아가지고 어, 너무 그, 섭섭했어요. 뭐라고 불러요? 그냥 할머니가 어. 제일 좋은 모양이에요. 나보고 엄마는 이제 조남이 배자 도희인데 네. 처음에는 도희 엄마 이름을 어. 미국에서 다 이름 부르니까 아. 도희 엄마. 지금 보니까 아, 한국어도 잘 익숙지가 않고 또 한국 가족 문화도 지금 어색하고 그러셔서 지금 서로 간에 굉장히 많은 오해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애선이의 고민을 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앤서니도 장인 어른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사위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근데, 아, 우리 미국 가는 시간, 내 할머니, 할아버지 똑같은 나이. 오, 민정, I love you. 오, 민정, you're so pretty. 오, 민정, oh, thank you. 오, 앤서니, 어떻게 큰, 그렇게 예쁜 여자가 결혼했어. 장인 어른께서. 네. 지하이충 기다리해. 둘째 사위는 왜 그렇게 이쁘세요? 예범절이 네. 왔다 해요. 네. 말하는 것부터가 딱 뜻이 존댓말이고 같이 앉아있을 때 동작에 흐트러짐 없고 아우 이건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요. 네. 정말 문화 차이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미국 사위 보셨으면 그래서 미국 문화 좀 즐기셔라 이건데 제가 바깥에 있다 집에 쩍 들어가면은 영어로 표현을 해준다면 헬로 하면서 고개라도 숙이면은 네. 참 우리 유교로 꽉 차 있는 이 나이 또래의 사람들은 이해를 하겠는데 쿠키나 뭐 같은 거를 저 끄집어내면 네.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 이런 것이 안 보던 게 결혼하면서 보여지니까 점수가 내려가는 거예요. 네. 나 한국어 선생님 없었어요. 나 한국어 선생님. 나 책 조금 있었어. 근데 책 공부하면 like 일 친구 like 어 뭐 모르고 뭐 더 주세요. 모르고 워터 아 알았어. 오던 책임은 지금 줘야 돼요. 가르쳐 줘야 돼요. 예. 저는 당연히 어머니 아버지 입장은 이해를 하죠. 근데 신랑 입장에서는 미국 사람이니까 또 미국 문화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이해하고. 네. 이 가운데서 저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이게 민정 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 민정 씨는 아주 지혜롭게 맞춰줘야 되거든요. 용돈도 알아서 민정 씨가 아니 이거. 네. 아빠 드려 이렇게 하고 네. 그럼 아빠 드리면 되잖아. 민정 씨가 남편 편을 조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남편 그렇죠. 남편. 네. 너는 남편밖에 모르냐 부모 다 제껴놓고 그래서 매일 혼나는 게 네. 그죠. 둘이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니까 그것도 이해해 주실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요새는 이제 아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 모든 거 예를 들어서 무슨 청소나 또는 뭐 심지어 설거지까지도 손수 그렇게 해주려고 하고 있고 하는 그런 것이 그것이 좀 마음에 들어요 요새는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 기가 막혀서 우리 한국의 남성들이 저걸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굉장히 아기한테 많은데 기에나 어, 기에나 너무 잘 돌보던데 완전 아기 바보 막 세상에 아유, 너무 이뻐해 너무 이뻐해요. 어머니가 봤을 때 네.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앤서니처럼 사랑하는 했죠. 안 했죠. 그러실 아주 어르신은 아니죠. 전통적인 한국 사람인데 아이고 빵쩍 빵쩍 야, 네. 기대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 챙겨주거든. 그러니까 요 앞에 한 발짝도 같이 가야 돼요, 무조건. 아, 그래서 휴지 한 장도 네. 제가 집게 못해. 샴, 샴 쌍둥이처럼. 샴 쌍둥이. 아, 부서가 된다. 샴이에요, 샴. 아, 이렇게 붙어다닌다. 예, 눈걸 사놔서 못 봐요. 매일같이 붙어서 뽀뽀하지. 얼마나 좋아요. I love you, you love me, 착관적고. 아이고, 이건 저, 진짜 못 봐요. 보니까 원하시는 건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그냥 똑바로 인사하는 거, 그리고 뭐 최대한 뭐 예의 바른 거, 그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만 알려주시면 되게 예뻐해 주실 것 같아요. 그는 행복해, 나 행복해. So, yeah, 나 조금 change 근데 stand up hello 할 수 있어요. 네. 저도 왜 처음에 프랑스에서 그냥 하이 뭐 이렇게 하니까 저도 그렇게 했는데. 몇 번 이렇게 아 그렇게 한국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그냥 이렇게 근데 이게 한 두세 번 하니까 그냥 저절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습관이에요, 습관. 안선이가 조금 변화가 생기면 네. 어머니 아버지도 정말 변화가 생길 것 같대요. 예. 네, 우리가 보통 결혼식 때 왜 장인 어른한테 큰절 한 번씩 하지 않나요? 하셨어요? 안 했어요. 네. 그럼 예. 뭐 원치도 않았어. 모르니까. 아, 그럼 한국식으로 한번 바지가 타이트해서. 바지가. 네. 터져도 돼. 이렇게. 바지 타이트. 그렇지. 쓰기. 그렇지. 앞으로 우리 민정이 많이 많이 사랑해줘요. 정말 저희가 훈훈합니다. 아, 좋아요. 장인어른한테 사랑 못 받는 앤서니의 고민이 오늘 말끔하게 해결된 것 같죠? 오, 자, 네. 오늘부로 앤서니는 이제 사랑받는 사위로 거듭나겠습니다. 네, 네, 응원할게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장인어른들 장모님. 말끔하진 않아요. 네. 남아있어요. 앤서니 부부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잘 사세요. 오늘 이웃집 잘 쓰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 가야지.